국정원 직원들의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의 변호인은 중앙합동신문센터가 국정원 대공수사처에 간첩 사건을 수사하라고 압박한 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2013년 10월 유우성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합동신문센터가 부부 직파 간첩 사건을 수사하라고 압박하고 있었고 당시 대공수사처는 이를 거부하느라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유우성 사건도 합동신문센터가 여동생 유가려 씨의 허위 자백을 받아낸 데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합신의 조사관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초부터 소위 부부 직파 간첩 사건, 아니 부부 간첩 조작 미수 사건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종결됐는지 신동윤 PD가 보도합니다. 탈북자 김강렬 씨는 지난 2013년 4월 한국에 오자마자 하마터면 가족 간첩단의 두목이 될 뻔했습니다. 입국과 동시에 들어간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김 씨가 한 진술 때문입니다. 김 씨는 1년 8개월 만에 다시 합동신문센터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계셨어요? 근 6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근 6개월 정도? 네. 1인실에서? 1인실에서. 혼자서? 혼자서요. 예. 그러고는 이제 간첩이라고 하신 거 아니죠? 네. 조사가 진행될수록 김 씨가 품었던 한국에 대한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때는 진짜 별 생각이 다 들죠. 내가 이 땅에 괜히 왔구나. 이 땅에 와서 진짜 그런 간첩이란 혐의를 뒤집어 쓰고 이 땅에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조사를 받고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긴 들었댔습니다. 김 씨보다 두 달 뒤에 입국한 김 씨의 전부인 정욱희 씨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합동신문센터 독방에서 조사를 받은 기간은 154일. 그녀도 역시 독방 조사 과정에서 간첩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거기 이제 CCTV가 두 개가 있어요. 한 방에 화장실도 다 보여요. 제가 거기서 쿠리를 버는지 자고니를 버는지 다 보는 거예요. 154일 동안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다섯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합동신문센터 독방에서 김 씨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정욱희 씨는 지난 2003년 홀로 탈북한 이후 2013년 한국에 오기 전까지 중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2010년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족을 위해 얼음이라 불리는 마약 450g을 팔아 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리고 그거를 하신 이유가? 살자니까. 북한에도 도와줘야 되겠고 중국에서는 이제 아들이 장가 가자면 집을 지어야 돼요. 집이 한 1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 돈이 있어야 되는데 저한테 그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거기서 생각한 게 그러면 이제 한번 하면 번전은 그 애들한테 주고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제가 집을 하나 지어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 내용은 독방에서 조사를 거치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합동신문센터 조사관은 보위부에서 받은 마약 10kg을 중국에서 팔고 그 돈으로 김정일 충성 자금에 쓴 게 아니냐는 식으로 자백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이제 간첩으로 멀리기까지는 난 꿈도 안 꿨고요. 그러니까, 정말 전 꿈에도 생각 못 해본 일이고 버이지던 이름도 모르는데요. 버이지던 이름을 막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저 막 그 이름이 잊혀도 안 돼요. 이름을 대주면서 이제 전화를 몇 번 받았나 어떤가 이제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정 씨가 자백을 하지 않자 조사관들은 남편이 보낸 편지를 가져왔고 그때부터 허위 진술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한테 읽어주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다 진술했으니까 진술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라 해도 안 되잖아요. 이제는 제가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한 걸음 양보했어요. 양보한 게 이제 간첩으로까지 됐죠. 남편은 왜 사실과 다른 편지를 썼을까요? 남편은 아내가 이미 자백을 했다는 국정원 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사실과 다른 내용의 편지를 쓰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화 받은 적이 있다 뭐 그랬다기 때문에 우선 아는 거 알면서로 내가 썼거든요. 거기다가 근데 하루 산책 턱 하는데 턱 그래요.
왜 부인하는가? 야네 이거 완전 조작이다. 완전 우리를 큰 걸로 몰아가는구나. 저는 진짜 애들 아빠가 여기 와서 저하고 살 것 같지 못하니까 저한테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땐? 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계속 이간을 넣으니까. 왜 너 막 그 거기서 제가 쌍욕을 다 했어. 이 개새끼야, 네가 도대체 왜 날 이렇게 만드는가. 정 씨의 허위 자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여기 명태 있어요, 명태? 2012년 탈북해 정착한 큰아들에게 명태 아가미 속에 마약 40g을 숨겨 보낸 다음 그걸 팔아서 번 돈을 북한에 보내려 했다는 거짓 자백을 했습니다. 정 씨는 고통스러운 독방 조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말합니다. 설명을 알지도 못하는 일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정말 너무하지 않나. 제가 안 간다고 뭐 지가 한 일인데 뭐 제가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게 오직 저는 조사가 빨리 끝나고 싶었어요. 오직 제가 허위 진실이라도 해서 빨리 끝나고. 혹여나 아들의 진술이 달라 조사가 길어질 것이 두려웠던 정 씨는 말을 맞추기 위해 아들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하는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40g을 가져가라고 해서 그런데 엄마가 가만히 누워서 보냈다고 말해라.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데 이유는 나가서 말하고 엄마가 하란 대로 좀 해달라. 너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엄마라는 게 너한테 이런 방법으로라도 해서 내가 빨리 조사가 끝났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고 또 힘들다. 나도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지 되는지 너무도 이해가 안 된다. 154일 동안 독방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변호인 접견권이나 진술 거부권에 대해 안내하기는커녕 변호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든지 아니요? 예, 변호사를 만나게 아니요. 해달라. 없어요. 저는 제가 말했어요. 왜 저 변호사 안 됐어요 하니까 안 된대요. 저희들은 변호사 이제 받을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합신센터 조사관들은 오히려 민변에 대한 음해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민변 변호사들은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성 씨를 변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민변이 뭐인지 몰랐거든요. 민변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아 변호사라고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있지 또라이 같은 변호사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 합신센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하지만 너는 간첩이 아니다. 민변은 그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이제 네가 잘못 걸려들었다면 네가 완전히 바보가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걸려들지 말라 이런 말을 계속 저한테 주입을 줬거든요. 유성 씨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그 당시는 국정원에서 증거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던 시점이었습니다. 배 씨는 장기간 독방에 갇혀 조사를 받아야 했고 허위 자백은 점점 더 정교해져 갔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제가 그렇게까지 갈 건 생각 안 했거든요. 그냥 오름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가는 거로 생각했는데 이제 점차 나오는 게 이제 뭐 간첩으로 나오고 이제 임무 받은 거로 이제 되더라고요. 그렇게 부부는 가족 간첩단으로 만들어져 갔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날 곁에서 보내자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는 물어봤어요. 선생님보가 선생님 혹시 그 선생님네 이제 저희들을 이렇게 간첩을 잡으면 제가 간첩을 만들면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 앞에서 상금이 내려져요. 물어봤으니까 아유 우린 공무원인데 그 이제 국가 일을 한다고 그러는 거야. 아, 그래요. 그런데 정 씨가 점점 체념해 갈 때쯤 이례적으로 국정원 본원 직원들이 직접 합신센터에 와서 부부가 간첩 활동을 한 것이 사실인지 검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는 독방이 아닌 편안한 분위기의 휴게실에서 진행됐습니다. 먼저 물어봐요, 그 선생님. 그러면 오는 게 진짜 오는 게 가짠가 물어보는 게 그래서 제가 저는 이때까지 진술한 게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진술한 게 똑바로 진술한 거는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받은 거예요. 제가 딱 이야기했어요. 그거는 제가 진실이다. 그러나 그 거는 저는 다 가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울면서 쭉 이야기했어요. 그 중간에 이제 그 여자 선생이 있잖아요. 여자 과장. 네, 과장이라는 선생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생들이 왜 들어와요 하니까 아니 씨 화장실 봐야 되지 않나 이러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위협을 주려고 온 거죠. 국정원 본부팀이 돌아가자 합동신문센터 조사관들은 왜 번복을 했냐면서 계속해서 다그쳤다고 합니다. 여자 선생이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무슨 말 했나 물어봐요. 그래. 거기 앉아서 계속 저를 못살게 그려. 이 말 하면 저 말 하면 있잖아. 그 제가 이야기한 거 왜 그렇게 말했는가 물어보면서 제가 이제 그 이때까지 있을 걸 다 지금 다 덮었잖아. 이제 막 다 뒤집었잖아요. 뒤집었으니까 그 선생님 얼마 악이 나겠어요. 151을 지를 지금 딱 만들어 놨는데. 국정원 본부팀에 허위 자백을 했다는 사실을 고백한 이후 부부는 가까스로 합동신문센터를 나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때 제가 있잖아요. 그 이제 합동센터를 떠날 때 이제 버스가 떠나는데요. 제가 울었어요. 와, 내가 과연 나가긴 나가는구나. 이런 마음에서 제가 울었어요. 남한에 오셔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리라고 생각하셨어요? 생각 못했지요. 이런 일을 당할 생각 아야 하지도 못하고 왔지요. 배 씨 부부는 마침내 간첩의 굴레에선 벗어났지만 입국 전 범죄에 연관됐다는 이유로 비보호 판정을 받았고 정착금이나 주택 등 일반적인 탈북자들이 받는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합심에서 기레 끄고 진단 맞고 그랬기 때문에 약 계속 1년 동안 연장해서 먹었거든요. 나와서도 피검사 그다음에 촬영 뭐 있지 않습니까? 일단 아니 뭐 쪽지 이런 거 해주면 접수하는 거. 아 그러니까 돈이 40몇만인가 되더구만. 아니 난 행궁염대 이거 못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섯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독방에 가둬놓고 허위자백을 강요해 사실상 일가족을 간첩으로 몰아가려 한 국가폭력에 대해선 어떤 사과도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 민족이라요? 민족은 왜 이렇게 서로 의심만 하고 살아야 되죠? 왜 너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이고요. 그리고 저희 같이 무슨 소비리, 저희들은 진짜 소비리예요. 북한에서도 진짜 소비리거든요. 소비리 무슨 간첩이야 간첩. 잘 살려 온 사람들한테 있잖아요. 좀 잘 살아보려고 온 사람들한테 곧 좀 아닌 것 같아요. 뉴스타파는 지난 2008년 이후 합동신문센터에서 독방 신문기관별 기소인원에 대한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 달 이상 신문을 받은 탈북자는 모두 45명. 이 가운데 11명이 기소됐습니다. 세 달 이상 강도 높은 신문을 받은 탈북자는 20명이었고 이 중 기소된 사람은 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어도 13명은 150일 이상 갇혀 신문을 받고도 혐의가 나오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배 씨 부부처럼 허위자백을 강요당하는 고통을 당한 뒤 무혐의가 밝혀진 사례, 즉 간첩 조작 미수 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례들이 더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안에 간첩이 있는가 싶어요. 저는 진짜 그 안에 간첩이 있지 않을까요? 여기 북한에서 오는 사람들 정착을 못하게 만드는 간첩이 거기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 정도로 이런, 생각할 정도로 네, 의심스러워요. 자유를 찾아온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입국과 동시에 맞닥뜨리는 합동신문센터. 그곳에서 탈북자들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간첩으로 계속 6개월이나 조사해가지고 그게 무혐의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좀 책임의식을 느끼고 구체의식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오히려 다른 꼬투리 잡아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잘못을 덮기 위해서 사소한 잘못을 들춰내서 이제 그렇게 비복 결정하는 거죠. 이렇게 국가폭력에 피해를 입은 탈북자들의 인권보호와 구제를 위해 민들레라는 시민단체도 만들어졌습니다. 우선은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여러 억울한 사정들에 대한 법률적인 지원, 생활정착 지원, 그리고 특히 북한 이탈 주민들 처우와 관련돼서 중합동신문센터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개선하고 그런 노력에 우리 좀 힘을 일반의 여러 후원 회원으로서 많은 힘들을 모아서 그런 활동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뉴스타파 신동윤입니다.